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. 아, 어떤 거? 혹시 그 폐활량 하면은 이제 소리를 길게 오래 끄는 거잖아요.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자, 우리 선배님이 좀 부탁하신 거. 네. 살짝 만만한 거,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만만. 예, 우리 선배님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시네. 사업 타고난 분도 잘하시지만, 예. 네. 엔지니어 분들께서 항상 이제 마이크 볼륨을 좀 줄이시는 그 목소리에 대한 그 트레이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업 타분은 실려서 나가는 거지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. 찹쌀떡 형님이고요. 저는 섭씨 그 찹쌀떡 파는 거 본 적 없거든요. 네네. 아. 그래서 어떻게 파는지 한번 보고 네. 싶어요. 혹시 가능하세요? 네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예, 네, 안녕하세요 선생님. 어디 계시죠? 제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, 진짜요? 선생님, 선생님. 아, 선생님! 저 시끄러운데 가시나봐. 어머, 어머, 강남역이다! 강남역이다! 들린다, 들린다. 들리는데요? 들려, 들려, 들려. 찹쌀떡! 아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계시네요.